네, 오늘의 픽은 넘버 7, 트라퍼조이드 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제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료를 받았을 때 트라퍼조이드 룰을 어떻게 하느냐. 뽀모부클렛에 가봤어. 요거래. 얘를 이제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봅시다. 자, 일단은 하이트가 지금 2씩 차이 나고 있죠? 네. 그러면 여기 1, 그리고 1 over 2 하고 여기가 2인 거야. 그리고 얘가 뭐야? 시작과 끝이야. 시작과 끝. 2하고 8 더하고 플러스 2배에 4.5, 4.2, 3.3, 플러스 4.5. 그렇게 닫고 이걸 계산해 주는 건데, 앞에가 없어지네. 그럼 뒤에 것만 해결해 주시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자, 2 플러스 8, 안 돼. 2 플러스 8 플러스 2 멀티플 4.5, 그리고 4.5 플러스 4.2 플러스 3.3, 4.5. 네. 43. 네, 이렇게 트라퍼조이드 룰로 풀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시킨 게 뭐예요? 자, 큐빅 레그레이션을 해달라고. 네, 모델링으로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시 좀 잠깐 끌게요. 다시 여기 차트를 씌워서 0, 2, 4, 6, 8, 10 하고 마우스 넣고 엔터. 네, 2, 4.5, 4.2, 3.3, 4.5, 8 하고 난 다음에 메뉴 4, 1, cubic regression, 7, A, B. 요거 지금 0, 옆에 있는 요거 쓰는 거예요. 요거 F1 해서 오케이, 이제 regression은 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찾은 식은 0.0389 x 큐브 fx는 그리고 아 큐브 그다음에 마이너스 0.534 x 스퀘어 플러스 2.06x 플러스 2.06로 나타내고 그 밑에 코에피션트는 0.991 이렇게만 나타내 주시면 되는 문제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CI번도 1점이야. 이게 진짜 AI스러운 거지. 0부터 10까지. 내가 지금 저 위에서 fx라고 디파인한 것을 dx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그것의 밸류를 찾아달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차트에서 해놨으면 역시나 계산창도 여기 와서 하셔야 돼요. 인테그레이션 0부터 10까지. 뭐 나는 지금 이거 어디서 구해놨어? F1에서 구해놨지. F1x dx. 42.5. 네, 이렇게 구해주시면 완결이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네, 되게 중요하고 반드시 시험에 나올 거고. 왜? 교육과정 바뀌었고 이거 집어넣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IB는 그럼 무조건 되거든요. 요거 신경 써주시기 바랄게요.